시작? 예. 나도 말 좀 합시다. 저는 산행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산행을 뭐 내가 어디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계를 할 수도 없고 구걸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약초 산행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데 단속 제재를 많이 합니다. 동네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을 하고 벌금을 매기는데 너무 부당한 처사인 것 같아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래요. 동네 주민들은 뭐 동네 사람들하고 봐주고 저는 외부에서 왔다 하는 걸 이유로 약초 산행은 다 뺏기고 벌금을 매기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제재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많습니다. 이것도 어느 정도의 편의성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저 혼자 먹고 살라고 한 것 때문에 나는 벌어서 다 수익금을 기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제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산행을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에 대해 좀 편의를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-7733-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